대전건전중학교 수학원의 3팀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생활 속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수학체험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체험 주제는 독수리의 아치구조를 확인하는 무게중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나옵니다. 이 무게중심은 균형을 잡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전 연령이 체험하기에 좋을 것 같아 체험 주제로 정하겠습니다. 저희 체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체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중심 팽이 만들기이고 두 번째는 무게중심 독수리 만들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치형 다리 만들기입니다. 이제 사진과 자막으로 체험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아치형 구조다리, 무게중심 독수리, 무게중심 팽이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저희는 무게중심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치형 구조다리는 무게를 분산시켜 지탱을 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었고, 점점 더 원의 구조를 이루며 지탱력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게중심 독수리는 날개 쪽에 클립을 달아 무게중심이 부리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하여 손으로 지탱할 수 있게 해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중심 팽이는 수습감을 원의 무게중심에 달아 원이 쓰러지지 않게 해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어게인 3팀의 강현석, 이상원, 원규상, 유승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